침몰한 오룡호가 선장 없는 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상 선장은 배에 타지 않았고 자격 미달인 선원이 선장으로 배를 운항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룡호 출항 전날인 지난 3월 7일, 사조선업은 자격 미달인 김모 씨를 선장으로 등록해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항만청은 김 씨는 선장이 될 수 없다며 갑판수 직책으로 서류를 정정했습니다. 문제는 선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지만 오룡호는 정상 출항했다는 점입니다. 사조선업은 오룡호가 출항한 뒤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선장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항만청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출항한 배에서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 선장 역할을 했습니다. 침몰 사고 뒤인 지난 2일, 사조선업이 서류상 선장이 배에 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까지 항만청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점검 과정이 없습니다. 해양안전선은 실제 선장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항만청과 사조선업의 유착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과 이 선사 간에 어떤 유착이나 묵인 등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선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선원 확인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